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레고 좋아하시나요? 예, 레고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그래서 소개해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저 레고 좋아하고 또 어렸을 때 로망도 있고 제가 무슨 블로그 같은 거 하면 프로필 사진을 항상 제가 만든 레고 사진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자, 뭐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레고의 루프 코스터라고 하는 롤러코스터죠. 이 지금 제품이 나왔는데. 꽤큰 그런 지금 작품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품이니 이 제품은 18세 이상인 거 보니까 성인 지향인 것 같고요. 무려 3,756피스나 되네요. 이 조각이 엄청 대규모 큰 거라시라는 큰 제품이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박스부터 아주 위풍당당합니다. 이 제품은 레고로선 드물게도 18세 이상. 그리고 여러분 꽤커 보이죠?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타워가 9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꽤큰 편이죠. 집안에 놓기도 참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집이 넓으신 분이나 아니면 공간이 있으신 분이 넣으면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디테일 보세요. 보면 뭐 핫도그 파는 가게도 있고요. 풍선 파는 가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역시 레고는 디테일이죠. 보면 이렇게 돌리는 손잡이가 있죠. 그러니까 돌리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컨트롤 센터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요 피규어 있잖아요. 지금 웃고 있는데 요 뒤통수 쪽에는 겁내는 얼굴이 그려져 있어서 이렇게 돌리면은 그러면 이렇게 겁나는 얼굴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성인이 조립하고 있는 모습이죠. 뭐 어린애들도 조립은 할수 있을 텐데 그렇게 쉽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어린애들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동작하는 거 이거 유튜브 가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보실 분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장식해 놓으면은 이렇게 집안 구석에다가 참 멋있다. 예쁘네요. 예. 자, 근데 궁금한 것은 가격인데요. 가격이 무려 51만 9천 원이라고 하네요. 역시 비쌉니다. 레고. 수준이 높고 품질이 좋은 만큼 가격도 비싸겠죠. 예. 하지만 뭐 항상 레고는 그 정도 가치를 하니까요. 또 레테크라고 있잖아요. 레고로 나중에 돈 버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이거 저 제가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살지 안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옛날에 롤러코스터 그 버전이라고 합니다. 옛날 거. 근데 이거는 조금 심심하죠. 조금 심심하네요. 제대로 동작하려면 위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손으로 하지 않고 손으로 올려놓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손잡이 돌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재밌죠? 하여튼 레고는 이 디테일과 그다음에 아기자기함도 있지만 디테일이 참 대단하고 품질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 찾아볼 테니까요. 꼭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